번개 다해서 하는 비밀 프로젝트 이름하여 번개 해결단. 번개 해결단? 오 멋지다. 활동 친구들 돕기. 우리 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야. 뭐 예를 들면 높이 날아서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? 여기서 번개의 역할은 하늘나기고 난 그때 번개가 들키지 않게 망해보는 역할을 할 거야. 그리고 상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건 정리하기. 내가 사건 받으려고 메타버스 앱에 번개 해결단 방을 만들었어. 오! 번개 해결단이 도와드립니다. 가만, 이 모양은? 망토에 있는 모양이네? 응, 난 그 모양이 멋져서 내가 너무 봤어. 난 이 모양이 꼭 하늘에서 번쩍하는 번개 같아. 번개 이름하고 똑같은 번개? 아, 거 봐! 이 망토 주인이 번개 너인 건 정말 운명이라니까? 아, 진짜 그러네. 자, 이제 너희들도 아바타 만들어서 들어와. 오케이! 짜잔, 난 피카소. 내가 젤로 좋아하는 화가 피카소랑 내 이름을 합친 거야. 나는 발로차. 발로차는 건 다 자신 있지. 그럼 난 번개보다 빠른 번개망토. 우리 사실 이 방의 주인인 운영자야. 좋았어. 그럼 이제 마지막 약속. 이 일은 우리 셋만 아는 비밀이야. 알겠지? 비밀 지키기!